폴란드와 루마니아로 시작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동유럽 장악이 머지않았습니다. 동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이자 폴란드에서 개최된 MSPO에서 한국 방산 업체들의 활약이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동유럽은 유럽의 화약고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만큼 다수의 국가가 군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유럽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으로 떠오른 폴란드만 하더라도 2025년 전체 국가 예산 중 무려 20.3%인 58조 원 이상을 국방비에 할당하며 군비 증강과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집속탄 금지 협약의 탈퇴를 시도하며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유럽의 안보 환경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신세지만 이러한 국제정세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성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는 유럽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두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과도한 폄하를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 확장과 위협이 현실화한 이후 강력한 성능, 빠른 납기, 저렴한 가격을 모두 만족시키는 한국산 무기들은 이제 유럽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무기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MSPO는 이러한 한국산 무기의 위상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를 방증하는 사례이자 앞으로 한국 방산이 동유럽 시장에서 최강자로 자리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 방산 업체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각종 무기체계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청취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어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방산 전시회 MSPO에 참여한 한국 방산의 최신 근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매년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MSPO는 유럽에서 개최되는 모든 방산 전시회를 통틀어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전시회입니다. 1993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2번째를 맞이하는 MSPO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전시회 규모에 걸맞게 전 세계의 방산 기업들이 자신들의 신무기를 선보이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번 MSPO 2024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방산 강국은 단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MSPO에 참여한 한국 방산 업체들의 무기 체계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하며 많은 관심을 독차지했고 향후 추가적인 방산 수출 기대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맞서 가장 많은 군비 확장과 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방산 시장 4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이미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K239 천무를 대량으로 도입하며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었으며 루마니아 역시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하고 K2 전차의 현지 실사격을 주도하며 전차와 장갑차 도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을 정도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동유럽 국가의 관심은 매우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점에 한국산 무기 체계들이 MSPO에 등장하자 수많은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핵심은 현대위아가 선보인 105mm 차륜형 자주포였습니다. 105mm 차륜형 자주포는 MSPO 2024에서 가장 주목받은 무기 중 하나였으며 해당 자주포는 현대위아와 기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무기로 기아의 소형 전술차에 105mm 곡사포를 장착해 빠른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풍익이 5톤 차량의 차체를 기반으로 105mm 견인포를 재활용했다면 MSPO에서 공개된 105mm 차륜형 자주포는 소형 전술차량과 105mm 곡사포를 결합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인데요. 해당 자주포는 풍익보다도 더 가볍고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한 소형 전술차량을 활용했기 때문에 더욱 빨라진 이동속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지와 도로망이 발달한 동유럽 일대의 작전 환경에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군 전문가들은 해당 자주포가 가벼운 중량 덕분에 헬기 수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공수 배치를 통해 빠른 화력 지원에 이상적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MSPO에서 공개된 105mm 차륜형 자주포는 분당 최대 열발의 발사 속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폭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 14.7km, 로켓 보조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18km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GPS 기반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과 관성 항법 시스템을 탑재해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며 전장 통신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무기 체계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폴란드가 이미 한국으로부터 소형 전술 차량을 다수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즉,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105mm 차륜형 자주포의 도입은 폴란드 육군의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 때문에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차륜형 자주포 이외에도 소형 전술 차량인 KLTV가 전시된 부스를 두고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한국과 폴란드의 군사 협력을 상징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만큼 앞으로 소형 전술 차량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자주포 체계가 유럽의 관심을 끌 전망이며 K9 자주포 풍익과 다른 개념을 두고 설계된 만큼 차별화된 전술적 이점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상전력에서 새로운 105mm 차륜형 자주포가 이목을 집중시켰다면 해상전력에서는 잠수함이 또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폴란드는 자신들의 구식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발트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약 3조 3,500억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화오션이 제안한 장보고3는 이 프로젝트의 강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폴란드의 관심을 받아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MSPO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폴란드의 대통령이 직접 한화전시장에 방문하여 장보고3 잠수함을 확인하고 한국 관계자들로부터 잠수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나 다른 방산업체가 협력 차원에서 관심을 드러낸 것이 아닌 일국의 대통령이 직접 부스를 방문하여 한국산 잠수함에 관심을 드러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며 그만큼 폴란드 내에서도 한국산 잠수함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3는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SLBM을 탑재해 현대 해전에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또한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들과 MRO 패키지를 제공하여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해군이 자국에서 독립적으로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폴란드의 작전 환경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K2GF도 함께 전시하였으며 폴란드는 2025년까지 K2GF를 총 180대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는 여전히 폴란드와 동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초도 물량을 인도받아 운영 중인 부대원들의 평가는 매우 만족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번 MSPO 2024는 단순한 무기 전시회 이상의 가치를 지닌 행사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고 이를 통해 유럽 시장 전반에 걸친 방산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의 대규모 수출을 의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유럽 전역에서 한국 방산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은 단순히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유럽 방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 국가들, 특히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와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산 무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추가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MSPO에서 맺어진 MOU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의 협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럽 방산 시장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자국 방위 산업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이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 목표인 200억 달러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현대전에서 신속한 대응과 기동성을 요구하는 전술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방산 무기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적화된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MSPO는
한국 방산의 단기적인 수출 증가를 넘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이 이번 MSPO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이번 MSPO에 참여는 향후 방산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한국 방산 업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